바라보던 그 순간 자.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그 입술의 속삭임 그대를 내 맘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자.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눈만 남긴 채 안타깝습니다. 다 왔는데. 아, 이게 쉽지 않은 노래였어요. 좀 중간에 되게 방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진행하실게요. 네, 틀렸으면 틀린 거지. 아니, 아니, 조세호 씨 그래도 너무 심한 가사를 못 외운 거지. 너무 심한 퍼포먼스였네.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아 어, 진짜. 어, 아니, 어, 여기. 자 어쨌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 배한성 서유리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이선진, 이화선 대 이범학, 김민교. 자, 도전 전국 이번 예선은 아 장신 예선이에요. 장신 예. 예선. 자, 우리 이선진 씨와 이화선 씨. 아 정말 에, 말 그대로 팔뚝씩 구두신 미인인데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이선진 씨 남편분이 원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 네. 네, 매니저였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아, 네. 세상에. 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매니저 일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자로 왔어요. 남자로 안 보였는데 괜히 나한테 승질을 내더라고요. 관리를 하려고 어. 그냥 개인적인 관리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어,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자꾸 화를 내나. 근데 저희 아. 매, 그 매니저가 저희 남편이 남자 연예인만 하다가 아. 저희가 처음 여자 연예인이었었대. 어머 어머.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 아. 했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주 예쁘게 사랑으로 잘 승화가 됐네요. 아이고 세상에. 네. 어쩌다 잠깐만 왜 땅 밑에 이렇게 하염없이 네. 쳐다보죠? 후회하나요? 땅 밑으로 들어가겠네. 그래요 그래요. 어. 자 그리고 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레이싱 모델로 오해하는데 어. 레이서입니다. 드라이버예요. 카 레이서입니다. 이화선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네. 어쩜 이렇게 항상 웃을까요? 심지어 어, 레이싱을 하다가 차가 저, 어, 전복됐는데 맞아, 맞아. 거기서 웃고 나왔대. 어머. 맞아 맞아. 아니 뭐가 이렇게 웃겨? 어머 또 제가 증인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 맞아 같이 예. 레이싱을 하다 보니까 그쵸. 아, 레이싱을 해요? 저 프로 레이서예요. 그럼요. 어, 선수 중에서 드라이버 중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차를 전복을 시켰어요. 근데 빨리 나와서 응급처치를 안 하고 나와서 휴대폰을 꺼내서 셀카를 넘어진 차 앞에서 어머, 어머, 어머. 근데 물론 예. 그 경주용 차가 안전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죠. 아니 어? 그리고 겁이 나잖아요. 저, 차가 전복된 상황이면 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이하선 씨는 남자보다 더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차도 잘 타고 차가요? 어떻게 네. 스틱이에요? 스틱이죠. 어떻게 왜 저러실까 정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오늘 어, 우리 구등신 어, 장신 미녀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 초, 중, 동창이에요. 네. 이범학 씨, 그 다음에 누구시죠? 김민교. 아이, 참. 김민교 씨 반갑습니다. 네. 네. 김민교 씨가 얼핏 보면은 김동완 씨 닮았잖아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죠. 자세히 봐도 닮았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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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잖아요. 제가 그 김동완 씨 닮은 걸로 뭐 이렇게 그 실시간 검색 1위 한 적도 있고 100m 김동완, 50m 김 씨. 예, 네. 네, 그렇게. 네. 어. 아니, 닮았다는 좋아요? 아유, 저야 좋죠, 저야. 아유, 뭐, 너무 뭐, 좋지. 아유, 그럼. 그래요? 그럼요. 신화니까? 그럼. 근데 아. 그 신화 그 팬들한테 좀 약간 미안하지만 좋지. 아, 그럼. 네. 서로 더 좋은 거예요. 이범학 선배님은 그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잖아요. 네네. 저 이제 가끔 가다가 트로트 무대에서. 맞다. 예전에 그. 저기, 자주 마주쳐요. 이거 뭐였죠? 2대8. 2대8. 네. 어,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네. 김민규 씨도 트로트 하시잖아요. 네. 저도 했죠. 예. 저희도 네. 김민규 씨도 트로트로 바꿨잖아요. 네. 네. 저하고 그래요? 공통점 몰랐어요. 제목이 뭐예요? 자꾸 생각나. 뭐가요? 뭐가 생각나? 아니 여기 도전 천국 생각나냐고. 자 먼저 우리 화선 선진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아이유 쇼나. 아이쿠 나왔다. 이제 아이쿠 나온다. 아이쿠. 네. 아이쿠. 굉장히 긴 아이유예요. 네. 179 아이유.